설레는 셔츠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옷장에는 셔츠 한 장씩 누구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입는 입장에서 이런 계절은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셔츠를 입을지 또 어떻게 스타일링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주목할 셔츠는 어떤 셔츠인지 또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틸리티 셔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유틸리티 셔츠는 군복에서 유래해 실용적인 포켓과 견고한 디자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또 현대와서는 다양하게 재해석돼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워크웨어 바람이 불면서 실용적인 포켓 디자인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유니클로 유해서 멋진 또 셔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어보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전면에 포켓이 두 개가 크게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탭이 있는데 소매를 고정할 수 있는 탭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늘하늘 거리는 면 소재로서 사실 저는 유니클로 특유의 소재감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유니클로스럽지 않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이즈도 뭐 딱 맞게 입을 수도 있고 크게 입을 수도 있고 너무 옵션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박시하게 릴렉스드하게 착용을 했고 또 화이트 데니를 착용함으로써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을 줬어요. 사실 이제 가을 겨울엔 좀 무거운 분위기라고 하면은 봄 여름엔 이렇게 경쾌하고 가볍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로서 대비감을 주었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는 단품이나 아니면 티셔츠 입어도 좋고 조금 더 추워지면 숏한 아우터들을 함께 착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 셔츠는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좋고 또 트렌드에 있어서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에 올해 주목할 만한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주목할 만한 셔츠는 바로 이 체크 셔츠인데요. 요즘 다양한 트렌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긱시크가 되게 많이 인상 깊었는데 이 긱시크는 매니아틱한 하고 지적인 스타일들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걸 말하는데 저는 여러 아이템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체크 셔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크 셔츠를 봤는데 이번에 어느즈 브랜드도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체크 셔츠와 더불어서 다양한 가문들을 소개하고 또 구독자님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에 함께하는 어느즈는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배경을 토대로 실용적인 면과 또 컨템포리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제가 고른 이 체크 셔츠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드한 체크 셔츠인데 사실 이 체크 패턴에 따라서 보여주는 면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조밀조밀하게 또 네이비 화이트 조합으로서 세련되게 연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박시하게 나와서 이렇게 루즈하게 착용하기 좋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휘뚜루 마뚜루 걸쳐 입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루즈하면서도 텍스처가 돋보이는 어느즈의 크루넥 니트와 멋진 다잉 워싱과 패널 디테일을 가진 패널 워시드 팬츠를 함께 착용했습니다. 거기에 이 긱시크의 포인트는 바로 널디함인데요. 이 너드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 체크 셔츠와 안경을 이렇게 같이 쓰면 활용 정당으로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무태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뿔테 안경으로서도 충분히 멋스럽게 긱시크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크 셔츠 같은 경우에는 긱시크 트렌드뿐만 아니라 데님과 활용해서 조금 더 일상적인 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카고 팬츠랑 활용해서 믹스앤매치로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요즘에 워낙 트렌드도 많고 스타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개성을 표현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런 체크 셔츠를 주목해보시고 다양하게 표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올해 주목할 만한 셔츠는 바로 워싱 셔츠인데요. 아무래도 Y2K의 바람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들은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워싱 셔츠가 이 빈티지한 무드에 너무 적합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컬러감이 되게 돋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셔츠만으로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제품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랐던 셔츠는 바로 해칭룸의 라나 셔츠인데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워싱 과정을 통해서 울긋불긋한 이 컬러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단추가 일자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벤티브함은 이 해칭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컬러와 디테일을 가진 워싱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티셔츠에 걸치면 되는 것 같아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그래피 셔츠, 진짜 빈티 셔츠도 좋고 또 바지 같은 경우에도 워싱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티지 티셔츠에다가 워싱이 들어간 어느즈 팬츠를 착용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렁거렁한 느낌이 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빈티지한 워싱 셔츠가 Y2K로서 트렌디하게 보여주기도 좋고 일상적이면서 차분하게도 연출 가능하고 또 레이어드함으로써 다양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워싱 셔츠가 진짜 마성의 셔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목할 만한 셔츠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워싱 셔츠가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지만은 충분히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해 주목할 만한 셔츠와 또 트렌드에서 알아봤는데요. 유틸리티 셔츠, 체크 셔츠, 또
워시셔츠까지 각자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의 입맛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어너즈 브랜드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착용한 이 체크셔츠와 니트 그리고 팬츠까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자 해요. 참여하는 방법은 구독자님이 댓글로 이 어너즈의 제품을 활용해서 어떻게 스타일링할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체크셔츠 이렇게 입을 거예요, 아니면 팬츠로 이렇게 입을 거예요, 한 제품이 됐든 여러 제품이 됐든 그냥 다양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셔츠를 통해서 올해도 멋지게 스타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를 찾아올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